그랬지. 안녕하세요. 멋있습니까? 네, 아이고. 생일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이 나한테 이거 하나 주신 거야? 아니요, 같이 먹으라고 주셨어요. 저희 오늘 아나운서 시험 보고 왔니? 저요? 응. 아니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그래? 네. 아, 고마워. 혹시 네. 아나운서 지망생들 있으시면 추천하는 복장입니다. 아, 나도. 우와! 감사합니다. 내가 생일 때만. 돈 봉투야? 우와. 생일 때만 주는 걸 우리 오빠한테도 그냥 곁다리 썼어. 난 그냥 준다고? 곁다리로. 이게 누구야? 소예요. 아, 소예야? 근데 이 옷은 우와. 뭐야? 아! 이거 저번에 입었던 옷이다. 이거 언제 입었어? 저요? 없을 때. 나 없을 때 이런 걸 입었어? 네. 오빠는 맨날 입는 거. 우와! 여러분. 내가 보여줄 필요가 없네. 똑같은 거네. 우와. 진짜 내 거 곁다리로 하나 인쇄를 더 했구나. 진짜 잘 그렸어. 여러분, 이 눈, 똑같은 눈이, 겁니다. 눈이 진짜 심표예요. 눈 크게 봐, 눈 크게. 야,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야, 머리 이거 언제 그린 거야? 어제 그렸니? 왜 머리가 지금 머리랑 비슷해? 지금 머리 아직 못 자른 이 머리. 그 정도이면 뭐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틀렛을 작게 그린 거 아니야, 너무? 내 얼굴이 커 보이잖아, 코랑. 형 원래 크잖아. 브라질. 자, 우리 소혜에게 줄게. 와! 광탈한 독일입니다. 아! 우와! 이거 살 때만 해도 독일이 광탈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독일은 하얀색이 제일 멋있고 제일 강해 보여. 하얀색이지. 솔직히 독일. 녹색 입고 나왔을 땐 독일 한번 해보자. 아~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할만하다고요? 왜 멕시코는 또 하지? 막 느꼈어. 아 근데 이번에 웃긴 게 아니 녹색 입은 적이 있어 독일이? 예쁘다. 원래 독일의 전통적인 원정이 녹색. 그래? 80~90년대 특히 그 옛날 서독이 항상 그랬기 때문에. 흰색 저 포스만 기억했는데. 근데 이번에 웃긴 게 멕시코랑 같은 존데 멕시코 홈은 초록색. 멕시코의 어웨이는 하얀색. 독일은 홈이 하얀색, 어웨이가 녹색. 그래가지고 둘 다 아디다스여가지고 독일이랑 멕시코 하는데 이거 어느 나라 애들이야? 이렇게 구별 안 되는 거야. 막 혼재해서 앉아있는 독일 거. 네, 감사합니다. 그 여자 사이즈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니, 별로가 아니라 러시아에는 여자 사이즈를 파는 게 거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엑스 스몰인데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소혜의 래플은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우승 지난 대회 우승팀이라는 표시죠? 아, 네. 이거 말고? 네, 그거 우와. 펴봐봐요. 난닝구? 네, 근데 펴봐 난닝구라뇨. 크지 않아요? 남자들은 겹쳐 입고. 저건 뭐예요? 저 농구팀. 나 원피스네. 나 원피스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청취자를 모집합니다. 나 물까지 내보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앞치아를 모집합니다. 이거는 남자가 입은 극혐이에요, 정말. 이건 여성분, 여성 청취자를 모집하고요. 아니, 위험해. 아무도 안 입고 이것만 입으면 잘 때 시원하겠는데? 아, 잘 때? 잘 때. 상상하게 하지 마. 아, 진짜로. 아니, 여자가 입으면 너무 커. 그리고 펭귄 마츠카. 이게 뭐예요? 우와, 너무 커, 저거. 까도 나오는 인형. 우와! 우와! 우와, 너무 귀엽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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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봐. 우와! 헐. 끝이야? 네. 너무 귀엽다. 우와! 또 이렇게 까서 너부르는 게 아니라 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애기 펭귄이니까 회색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로 사물함처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보통 보관할 때 이렇게
늘어뜨려놓고. 어, 이렇게 늘어뜨려놓기도 하고, 공간이 우와. 좁으면 다시 넣어놓기도 하고. 이런 거 어디선가 많이 봤어요. 근데 펭귄이라니. 감사합니다. 대체 펭귄 있었나요? 와. 베디도 여러 번 하나 더 나올 것 같다고 신문이 있는데. 자, 그분을 싹 차단. 뭐 오늘 1호 차단으로 해드리죠. 아, 그 제일 큰 게 너무 뻑뻑하긴 하더라. 근데 뿌갠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 아, 어. 와, 이거 진짜 남은가 봐요. 이거 진짜 남은 것 같아요. 응? 이거 봐, 이렇게 빨리 받은 거야? 아, 그냥? 커피인데? 아, 네, 있어요. 여기 우와. 냄새 나요. 받았어, 사인을? 그리고 운동하라고, 운동화. 넣는 건 아빠한테 안 시켜. 이렇게 하고 다시 넣는 게 낫겠지? 저요? 응. 어, 완전 귀엽다. 가져가야 되잖아. 네. 완전 귀엽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얘를 뒤에 두고 갈까, 오늘? 아, 어,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일단 이거 뻑뻑하긴 하네. 잘 됐나요, 배치? 안 보인다. 안 보이긴 하네. 아... 가운데로 놓을까? 하시고 거기다 놓고 하게? 어? 하긴 어. 해야겠다. 이거 뭐? 이거 초콜릿 아니야 근데? 아 이거 팬분이 주신 월병 같이 생겼어.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운동화도 열어봤어? 어? 아! 우와. 성인이니까 술. 술이요? 샴페인. 아, 우와, 뭔 맛이에요? 못 마신다는 거야? 뭔 맛이냐는 거야? 뭔 맛이에요? 아, 뭔 맛이냐고? 네. 달달한 맛이겠지. 달달한 맛? 보드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우와! 핑크다. 마시고 하자고? 우와, 잘 어울리는 색깔인데? 짱 이쁘다, 색깔. 저 하얀색은 디발라 세레모션을 형성한 건가? 감사합니다. 어디? 이거 가운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나이키처럼 있는 사람 있잖아.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 신으세요. 네. 이거 스티커 완전 근데 이거 지금 이어폰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주시면 될까요? 아이고? 이어폰 한 번만. 이거? 네. 소외도 한 번만. 아, 네. 어, 아유, 가방. 오. 와, 큰일 날 뻔했다. 뭐지? 가방. 예, 어, 여기, 네. 지금. 아, 아, 아. 아, 네. 아, 가방. 아. 가방. 아,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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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들리는데? 아, 그래.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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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것 같아. 아, 진짜요? 들린다. 아, 이거, 오케이.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후회가. 어? 아니, 저.
아, 우리 형 걸 안 사왔어. 까먹고. 아무것도 안 사왔어. 이거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 딱 맞을 것 같은데. 극혐, 극혐. 아, 집에 있는데 뭐, 이거 뭐. 월드컵 나간 사이에 엄청 큰 광고 하나 찍으신 것 같던데. 아, 그 얘기 아. 들어와서 들었는데. 어, 나 뭐. TV로 보다가. 뭐. 그건 진짜. 아, 광고를 가기 전에, 뭐, 광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단가가 쓸 것 같은 건가? 갔다 와서 얘기만 들었어. 근데 광고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PD가, 아, 이번에 형 광고 너무 좋은데 결승전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지? 그래서 봤더니. 근데 축구하나, 혹시? 해보니까? 예? 축구 하지 않았나? 보험, 맞다, 보험인 맞다.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아들이요? 현대에서? 어, 결국 축구하셨어. 저도 그 광고 봤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몇 가지 작은 소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일단 메뉴 박스티. 이거는 남성분이 입기엔 좀 어렵고요. 여성분 사이즈로 사인이 있습니다. 해버지 사인. 아디다스. 와, 덥겠다. 오늘 뿌리는 거 아니죠? 응? 이거 오늘 주실 거 아니죠? 네? 아니, 목을, 어디에 어떻게 줄지를 좀 목을 퀴즈할래요? 아니면 아무 때나 드립. 화수들을 우대해 드려야 되나? 그럼 오늘 어제 끝나고. 어제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주고 싶지 않아. 오늘 생방송 아니면 이거는 그 그것도 여성분 한정으로 드리는 걸로. 그 목까지 와요. 화수인데 여성분 한정 옵션으로. 아? 있더라고. 어, 순간적으로 화수가 나왔어. 속속에 가루가 나온 것 같은데. 되게 맛있다. 예비군 여보세요. 저녁 못 먹고 왔구나. 네. 약간 너무 많이 먹었어. 약간? 네. 그 외에도 몇 개 있는데요. 알아서 드릴게요. 로 시작합니다. 준이의 future husband 남편 될 사람한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내가 읽어줄게요. 모든 걸 다 적당히 하는 남자들로 모든 걸 다 적당히 지나치게 하면 안 좋아. 일에만 집중하는 남자 있잖아. 그럼 너무 마음고생한다. 또 너무 잘생기면 안 돼. 너무 잘생긴 자식들은 바람도 많이 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너무 못생기면 또 안 돼. 너무 못생기면은 그냥 나도 지금 뭘 말하는 바뀌었어. 자, 안녕하세요. 7월 22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GOD 관찰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박준영씨가 딸 준희에게 보내는 음성편지였습니다. 예전에 방송됐던 예능 프로그램 오빠 생각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아, 박준영씨 딸이 이제 겨우 돌 지났는데 벌써 남자친구에 대한 당부의 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너무 잘생겨도 안되고 못생겨도 안되고 적당한 얼굴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잘 크고요. 예. 작가는 여기 쓸데없는 얘기들을 밑에 써놔가지고 읽기 쉽게. 예. 저는 언제 결혼해서 언제 딸 낳고 언제 편지 써보나 이런 거를 자기적으로 써놨습니다. 자, 배성재 컴백 주간 마지막 일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더 아나운서같이 입고 온 김소혜 씨예요. 예. 김소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팽팬 잠시 후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티셔츠 쪼가리 하나 입고 왔더니 제가 게스트 같고. 네, 오늘 그냥 제가 게스트인 거 맞죠? 펭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김소혜 양이 저 대신 DJ로 활약하는 팽텐을 곡 시작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일정을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민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코리아, 스마트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갈까요? 네. 오케이. 펭귄 여러분, 다들 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네? 없다고요? 에이, 여기 있잖아요. 저랑의 인연. 네, 저한테는 풀도 하나 있다고요. 바로 뷰티풀? 연과 풀을 가득 안고 오늘도 팽탄 시작합니다.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을래?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팽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과잉 텐션 네.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좋은 티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앞에 대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반갑긴 한 겁니까? 아이, 반갑죠. 아이, 반갑죠. 이건 뭐죠? 네, 누가 봐도 억지로 한 네, 느낌. 아닙니다. 아, 급발진 잘 들었고요. 자,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첫 만남. 네. 콩디, 춘디, 주님과 팽텐을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그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기했고. 아, 베라버니와 하지 않고 이분들과 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좋았던 얘기인가요? 나빴던 얘기인가요? 좋았어요. 저와 할 때보다 더 비교급으로 보면? 그쵸? 그쵸는 뭐죠? 그렇죠. 알겠어요. 네. 아까 그 우리 남이춘이 네. 그 왔다가 네. 가방을 놓고 갔어요. 네. 그래서 찾으러 왔었는데 네. 네. 수혜 씨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아, 정말요? 안 그래도 남이춘 언니가 저한테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파자마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 그 어색한 사람들끼리 선물한다는 그 땡톡 선물. 그게 직접 보고 주긴 좀 그렇고. 찾아가라. 기프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그것도 봤어요, 심지어. 뭐요? 그 남미춘 언니와 함께한 라디오 있잖아요. 네. 그거 엄마가 보시길래 옆에서 같이 봤죠. 아, 그래요. 네. 네. 참 숨쉬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 투샷을 보고. 네. 우리도 연과 풀이 있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이말 연과 리버풀. 뭐야. 여러분이 대신 갑분 쌀을 시켜주셔서. 네. 제가 좀 더 잘 나갈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네. 러시아에 가 있는 동안 저희가 먹는 거 사진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딱 배고플 시간에 보내는 그거. 네. 예. 아니, 너무 많이 보내세요. 먹는 사진을. 막 그리고 막 엄청 멋있는 포즈 하고 보내시고. 제가요? 네. 제 사진을 보낸 적 있네. 막 네. 아, 뭐가 잘못 갔네, 그거는. 아, 묶어서 보내다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럼 극혐이잖아요. 제가 멋있는 포즈 하고 보내는 건 그러니까 멋있는 포즈가 아니고요. 멋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즈는 아니지만 멋있다. 난 멋있다 느낌. 그거 완전 주관적인 거를 왜 얘기하죠? 그 카메라 안 쳐다보고 약간 저 멀리를 쳐다보며 하는 그런 포즈 있잖아요. 아, 채팅창에 혐차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고요. 아무튼 그 응원 문자 덕분에 힘을 네. 많이 받았어요. 아니, 제가 너무 많이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보냈다. 근데 저는 막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소혜 씨인데. 아니, 그쵸. 근데 맞아요. 그건 맞죠. 소혜 씨가
잔뜩 보내고 네. 조혜 씨 아버님이 네. 하나를 딱 또 보냅니다. 아, 적절한 타이밍. 아. 정말 적절하게 제가 숙소에 도착할 때쯤에 아. 새벽에 딱 보내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 이렇게 중간 쉬는 시간대 답장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한번 맛보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걸 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아유,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와 있으면은 네. 중계하다가도 힘이 많이 나거든요. 네. 네. 자, 마약 같은 남자라고 보내신 분인데 차단해주시고요. 네. 아, 투머치 토커라고 하신 분인데. 네. 저 좀 그런 저요? 저요? 자, 아닌데. 이마톡이라고 이맛에 톡한다. 아무튼 이번 월드컵을 아주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일 스케줄이 없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새벽 경기 다 챙겨봐가지고. 네. 아. 제가 결승을 못 봤어요. 결승을 자다 깨서 봐가지고. 결승전만 정말 특이하게 네. 막 보내다가 갑자기 전이만 잡니다. 결승전 직전에 전이만 잡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오늘 경기는 왜 놓칠까. 그리고 심정적으로 크로아티아를 엄청 응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프랑스 그 어느 팀이었지? 뭐 그 그리즈만이 골 넣고 세레머니 안 하고 있었던 네. 그걸 보고 와. 우루과이. 우루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막 생각하고 막 아자르, 모드리치 야. 여러 명 알게 됐습니다. 품맥골 다음 MC는 김소혜로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 벨기에전도 봤을라나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 아니요 안 봤을걸요? 아, 안 봤나요? 저 모르겠어요. 저 뭐 많이 봐가지고 여러 개를 복잡하게 그러니까 안 봤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김소혜 특파원으로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하여튼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이 본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네. 네. 그 다 SBS 걸로 봤습니다. 감사하고. 네.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첫 코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애정을 담아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제가 없는 동안 더 독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대로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팽디의 따끔한 일침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으니까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혓바닥 살인마급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뭐 많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뭐 안 때렸을 뿐 사실상 폭행이라고 하신 분이 아니 제가 언제요. 그래요? 네. 자, 문자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가보죠. 그 이상윤님 고3 펭귄입니다. 중학생 때만 해도 배디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며 스포츠 중계 꿈을 말하던 제 친구가 요즘에는 코앞에 시험을 걱정하느라 꿈을 잊고 있네요. 등급보다는 자신의 꿈을 따르라고 팽디가 인생 선배로서 일침 한마디 해주세요. 배디도 한마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유발이 좀 걸리네요. 등급보다는 자신의 꿈을 따르라는 아니 잠시만요. 아 참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니까 네. 사실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코앞에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윤이가 좀 그런데요. 그래요? 네.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근데 스포츠 중계 꿈을 꾸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는데 네. 이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뭐 우연히 이 길로 들어왔지만 준비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준비하셔도 지금 발등의 불을 끄고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어차피 그 또 아나운서가 되려면 네. 카메라 테스트가 중요하고 아 진짜? 타고난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팽디의 일침! 상윤이 친구야,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롤모델은 좀... 뭐, 롤모델이 왜요?
롤모델. 네. 아니, 롤모델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베라버니가 롤모델이라고 한다고 하기에. 아, 스포츠 중계면. 네, 큰 꿈이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런 얘기군요. 예, 예. 예. 탈룰라 잘 들었고요. 많이 성장했군요, 한 달 동안. 네. 자, 그러면 저도 인정하고요. 네. 이상윤 씨. 딱 마음에 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훈님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이어트 중인 24 펭귄인데요. 요즘 제 동생이 자꾸 밤마다 라면을 먹습니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라면 냄새까지 나면 전 너무 괴로워요. 펭디가 이기적인 제 동생에게 대신 일침 날려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이기적인 동생이네요. 많이 겪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정우님의 동생에게 펭디의 일침. 정훈이 동생아, 네 방 가서 먹어라. 라면은 끓일 때 냄새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럼. 네. 그럼. 가스물 사라. 뭐라고요? 그거 부탄가스 사라. 아, 버너를 사서 방에서 끓여 먹어라. 네. 아, 방에서 야영을 해라. 네. 아, 반합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거는 말은 되네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부탄가스를 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버너를 사라. 아, 버너. 브루스타를 사라. 네, 뭐 이 정도로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부탄가스를 사라. 재료만 사라 그러니까. 네, 아이, 네. 네. 아, 이게 문과 감성이죠? 아, 없으면 안 되니까요. 아, 그렇죠. 네. 필수적인 거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을 얘기한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오랜만에 적응이 안 됐네요. 네. 네. 자, 아, 대유법이라고 얘기 좀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밤에 라면 먹는 거는. 네. 진짜 테러예요. 맞아요. 국악 테러. 아, 그러면 라면 말고 비빔면을 드시면 좀 괜찮아요. 아. 냄새가 덜하거든요. 제 동생이 요즘 비빔면을 많이 먹는데. 아, 소혜 씨가 이미, 네. 윤수에게. 네. 라면 끓이지 말라고 원명을 내렸습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비빔면에 빠졌다? 네, 걔가 그냥 비빔면에 빠진 것일 뿐이지, 제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언젠간 또 근데 돌아오게 됩니다. 라면이라는 게. 아, 그쵸. 팽업령이 내려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정우님 다이어트 24살이라고 하셨고, 이름을 보니까 약간 남자분인 것 같은데. 아. 관리 잘 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네. 정연호님 거. 직장인이고요. 택시 중독자입니다. 지난달만 택시를 몇 번 탔어요. 몇 번을 저희 오타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몇 번이라고 해버려. 아니, 양심상 네.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번 탔죠? 아, 15번 탔어요. 아, 15번. 네. 이게 굉장히 숫자에 네. 따라서 이 사연의 무게감이 달라지는데. 아, 아 네. 아, 정말, 아, 소혜 씨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대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탔어요? 미지수로 두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숫자가 뭐에 빠졌었는데, 죄송하고요. 네. 15번. 15번 탔어요. 돈으로 치면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택시의 편함에 중독된 제게 택시 좀 그만 타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와우. 그렇군요. 네. 아, 한 달에 20만 원 탔으면은 택시를 한 열 몇 번을 탄 거네요, 진짜. 계산하면 나오는 부분이었네요. 와. 차를 사라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차를 사겠다. 그래요. 자, 택시에 중독된. 네. 여름같이 힘든 계절, 또 추운 겨울 같은 때는 택시 이용하는 분들이 또 늘어납니다. 네. 자. 아, 뭐라 하지? 자, 항상 밴을 타는 소혜 씨가 일침 날게 됩니다. 팽디의 일침! 연우야,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전동이를 사겠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좀 얘기한 거죠? 아니요. 제가 전동이를 타는 입장으로서 진짜 시원하고 진짜 좋아요. 전동휠이라는 게 네. 그 뭐라 그러죠? 서서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서서 이걸 당기면 가는 거? 아니요, 그냥 서서?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아, 땡그웨이라고 하는 건가요? 땡그웨이? 땡그웨이 아닌가요? 그건 그거 아닌가요? 먹는 거? 다른가? 그러니까 예? 왜 먹는 거죠? 그거 빵.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배고픈가요, 지금? 편의점 토론은 좀 이따가 시작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아, 지하철 얘기한 거예요? 샌드위치? 아, 네, 그거 말한 거예요. 아, 그거는 땡부웨이고, 저희가 땡그웨이. 아, 네, 땡그웨이. 잘못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혹시 편의점을 털어라 지금 먼저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좀 전에 그 팬들이 줬다고 네. 초콜릿 하나씩 뿌렸는데 네. 뿌리자마자 엄청 빠른 속도로 먹고 왔어. 네, 지금 저녁을 네. 안 먹어서. 아, 그렇군요. 네. 지하철 샌드위치 아니고 네. 그 땡그웨이 네, 이제 아. 좀 다른가요? 이렇게. 아, 제가 타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네. 손잡이는 없다 이거죠? 네. 손잡이 없어요. 그게 훨씬 재밌어요. 그렇긴 한데 택시를 달릴 만한 거리에 그걸 타는 건 좀 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왜요? 그리고 택시는 너무 개인 플레이잖아요. 뭐가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룰루랄라 가야죠. 택시로 지금 보니까 한 7,000원, 8,000원 거리를 간다는 것은 네. 예를 들면 그 여기 목동 SBS에서 네. 광화문 정도 가는 거리거든요. 거기를 그걸 타고 맨몸으로 가긴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네요. 네. 완충하셔야겠네요. 창문 보자고, 그냥. 아, 그거 다치면 병원비가 얼마냐고, 좀 있고. 아, 택시에 창문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혹시 소혜 씨 배는 다 막혀있나요? 아니요. 네. 제 배요? 밴. 아, 밴. 저 밴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 매연 드링킹 고맙고요 라고 신문 있고. 아, 썬팅 혹시 한 1000% 해놨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달아주셨어요, 매니저님이. 그, 이렇게 칙칙, 그, 햇빛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니까, 썬팅. 아니, 그거 얘기해. 아니고. 거기다 또 붙였어요? 그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걸 달아주셨어요. 아, 진짜 밖에 안 보이네. 네. 선스크린.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배고프면 먹고 시작해도 됩니다. 아, 아니에요. 저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정현우님에게 일침 드렸고, 이나연님 거. 네. 21 여자 펭귄입니다. 전 더위를 많이 타는데요. 친구 민서가 자꾸 저한테 팔짱을 껴서 고민입니다. 친구는 그냥 습관이라고 하는데, 전 팔짱 끼면 더 더워서 싫거든요. 사실 전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민서한테 팔짱 좀 그만 끼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민서도 여자겠죠? 그렇겠죠? 여성 펭귄들끼리. 얘기만 들어도 덥네요. 네, 그러게요. 여름에는 이렇게 뭐 이제 남자들은 팔짱 끼는 경우가 없죠. 남자들은 네. 어디 붙잡아가거나 네, 어디 이렇게 친구를 던져버리거나 네. 바다나 아니면 뭐 위험에 빠뜨리려고 네. 하는 거 빼고는 팔짱 낄 일은 없습니다. 접촉 자체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팔짱 끼고 많이 다니죠. 그렇죠. 많이 다니죠. 근데 여름에는 이게 좀 찐득찐득하고 남자는 주로 헌명에 팔짱 낀다고. 아. 연행할 때. 검찰 갈 때. 많이 더울 겨터파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팔짱 끼지 않고 약간 살짝 팔뚝 정도를 걸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네. 덥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자, 네. 팽디의 일침. 민서야, 그 팔에 파스를 뿌려라. 한 반만 말 되는 것 같아서. 아, 친구를 지금 약간 벌레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 벌레 퇴치 파스를 뿌려놓으라고요? 아니, 시원함. 아, 그 근육통에 잘 붙는 네. 파스. 네. 아, 그거를 뿌려놓고? 그럼 시원하니까. 아. 제가 생각했다. 아, 죄송해요. 저는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아. 예. 풀파스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러면 시원하니까 좀 덜 네. 덥다? 네. 친구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뿌리면 걔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향이 좀 강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말년 씨랑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약간. 자, 미리 혼자서 팔짱 끼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아~ 이거. 예. 은바페처럼. 아, 그 방법이구나. 은바페가 왜 이걸 하나 했는데. 그 동료들이 달려올까봐 그러는 거군요. 아~ 앉아!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팽바페라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또 여러분과 팽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아의 Love You. 신곡이네요. 오늘 6시에 나왔는데 완전 좋아요. 수록곡도 다 좋아요. 그래? 네. 자, 자.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수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수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와 베라버니의 연기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밌는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네, 그 꼴깍 소리가 들렸거든요. 물 마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텐데. 네. 그 침 삼킨 소리처럼 들리면 더 배고파 보일까봐. 아, 네. 네. 물 삼키고 마이크가 조금 빨리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꼴깍하는 ASMR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파서 아닙니다. 배고픈 건 맞는데 공복으로 인한 구침 삼키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자.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만나봅니다. 이유찬님이 보내셨습니다. 또 들어갈 뻔했어. 이번에 복학한 대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 1학년 신입생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는 삼수를 해서 저랑 동갑인 소혜도 있습니다. 소혜는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하던 친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배성재 선배님. 연극영화과 1학년 김소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근데 소혜야, 내가 보니까 너 나랑 동갑이더라고. 그래서 둘만 있을 때 그냥 말 편하게 해. 어차피 나이도 같은데 뭐 존댓말 쓰고 그래.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어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괜찮습니다. 저는 존댓말이 편합니다. 아니야, 내가 불편해서 그래. 괜찮아, 말라. 아닙니다. 제가 존댓말이 편해서요. 그래, 그러면 너 반존대 알죠? 반존대. 앞으로 반존대 써라. 처음에는 반존대를 시작했다가 점점 반말로 편하게 바꾸면 되지 뭐. 반존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 이때부터 후배이자 친구인 소혜는 제게 반존대를 쓰게 됐는데요. 문제는 소혜의 반존대가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성재야, 진지 잡섰냐? 어? 오늘 그냥 배가 그냥 좀 그래가지고 밥 안 먹었어. 뭐 많이 편찮냐? 어디 좀 보여서 봐라. 아, 그러고 보니 너 용안이 안 좋다. 설마 어제 잠 못 주무셨냐? 어제부터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 아, 큰일이다. 내가 그러니 여름이라고 에어컨 너무 키지 말라고 주의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냐? 근데 성재 선배님 표정이 아까부터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털어놔봐. 숙지하겠다. 아니야, 나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아유, 그럼 다행이다. 건강관리 잘하고 약도 잘 챙겨 먹어요. 알겠냐? 주의해라, 어? 저 반존대가 원래 이런 건가요? 불편한 것 같은데 그냥 존댓말을 쓰라고 할까요? 반존대 설렌다고 누가 그랬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언어 9등급 받고 온 것 같다고? 재밌고. 아, 주작도 이 정도면 인정해준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어디서 주작 사연을 저희한테 여튼 연기는 해드렸고요. 선배 기분 나쁘냐? 이렇게 질문 있고. 네. 이게 어디 대학이냐고. 완전 웃겨. 이게 반존대가 아니라 존반대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이건 존반대죠. 예, 이게 반존대라는 게 약간 설레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냥 반말로 뚜닥하다가 아 그래요? 하고 한번 끝 정도를 요로 해주고 이래야 이제 밀당의 설렘이 있는 겁니다. 또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지 잡섰냐? 이거는 존반대죠. 존반대. 예. 아무튼 뭔가 기분은 좋은데요. 근데 기분이 좋다고요 이게? 하는 사람이. 아, 하는 사람은. 네. 너 진지 잡섰냐? 아. 예. 그런 쾌감은 있겠네요. 네.
팽오칠이라고 신문 있고 매기는 거라고 신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많이 편찼냐? 어쨌든 조작이지만 인정해드리겠고요. 존냐 장인이라고. 형제 선배 표정이 아까 어떻게 그러냐? 야 이거는 진짜 존반대.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털어놔봐라. 이거는 존반대로 끝나면은 이거 굉장히 두 배로 화가 납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죠? 아,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제가 그럼 숙지하겠다. 이건 정말 제가 반대입니다. 예. 반존대는 잘 써야 돼요, 센스 있게. 특히 예.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저한테 웃겨요. 그렇게 존반대를 하고 싶었습니까, 평소에? 아니. 굉장히 후련해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존대 주다가 뒤통수 때리는 느낌. 이게 바로 존반대입니다. 예. 아, 작가 필력 보소라고 하시면 있는데. 그렇군요. 자, 이게 그러니까 그,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네.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배 후배 사이인데 네. 진짜 이것처럼 나이가 같거나 뭐 이럴 때 네. 저한테도 저랑 동갑인 여자 선배들이 있어요. 네. 저희 아나운스 팀에도 네. 그분들이 이렇게 반존대 비슷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설레셨습니까? 아니 선배들한테 설레진 않죠. 무슨 얘기죠? 네. 다들 시집가신 분들이고요. 자, 장리원 얘기하시면 돼. 그렇죠. 장리원 같은 사람은 그 설레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존댓말과 반말을 그냥 섞어 쓰는. 잘 들어봐야겠다. 아, 그거는 설레는 느낌보다는, 네. 그냥 맘 먹는구나라는 느낌을 더 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저는 중대장님께 실망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거 약간 주작인데 히트 쳤는데. 네, 존반대. 진짜 웃기다. 네. 자, 이런 주작 환영이라고 피체초원이 직접 썼습니다. 네. 자, 한입사연 한입이 연기 코너였는데, 오늘 하나만 하고, 수혜씨 빨리 뭐 좀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김수혜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랑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보통 부모님한테 반존대로 가는 사람들 많지 않나? 예, 뭐 했어요. 하다가 아니 뭐 이렇게 좀 섞어 쓰는. 전 막 뭐 아니잖아. 뭐 이런 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반존대에 가깝지. 근데 이제 반말 쪽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지. 편찮냐? 어머니 어떻게 진지는 잡섰어? 아 이건 이렇게 많이 쓰나? 잡섰어? 잡수셨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 옛날에 드라마 보면 배종옥 씨 연기가 이런 게 많지 않나? 아버지 뭐 하셨어? 이렇게 야는 안 하지. 야는 안 하지. 어머님 제가 죄송하다. 할아버지 진지 좀 먹어라. 완전 패드립들이 나오는데? 가족 간에는 절대 존반대는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그냥 호로자식이잖아. 그러네요. 여러분 서울은 안전하다. 생각해?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다시 할게요. 잠깐만. 네.
발전이 오는 펭귀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맛있는 소리도 듣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도로롯! 편의점 음식 레시피부터 새로운 조합의 퓨전 음식까지 팽텐표 특별한 레시피에 따라 요리를 만들어보고 도전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아주 특별한 날을 맞아서 스페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딸기 타르트 케이크! 빠밤! 베텐 식구들 생일마다 등장하는 그 케이크. 바로 얼마 전인 7월 19일이 팽디의 2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만으로는 19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베텐에서 맞는 두 번째 생일인데 앞으로 생일 계속 챙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생일 때 뭐 했나요, 근데? 저요? 네. 조금 거짓말 못하는 우리 팽디. 아직 저희 오늘 날짜가 하루 전이에요. 네. 7월 18일. 동공지진 잘 봤습니다. 자, 상상해서 뭐 할 건가요?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가족들하고 있고 또 밤에 팬분들하고 그 V땡 V앱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딱 생일 딱 했을 때 와 생일이다 하고 그러면서 놀지 않을까요? 놀았어요. 생일이 땅 되는 순간? 네. 그럼 거의 오늘이네요? 그쵸. 오늘 있다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생일날 저녁엔 뭐 하나요? 생일날 저녁이요? 그때 레슨 받으러 가고요. 그거 끝나고 아마 가족들이랑 보내거나 친구들이랑 놀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리 소원도 좀 빌고 케이크 초도 한번, 불어보기 바랍니다. 네. 자, 뭐야? 아, 우와! 레코딩을 그냥 할게 그러면. 레코딩을 한다고요? 이거부터. 어떻게? 오빠가 중계를 오빠가 켜주. 이거부터 이제 방송 콘텐츠야. 지금 이것도. 촛불 오빠 켜주야? 치라 그래. 촛불 내가 키라고? 네. 초콜릿. 아, 초콜릿. 자리가 없는데 잠깐만. 초콜릿을 그 위에다 올려줘. 아, 그럼 높게. 여기다가. 펭이 잠깐 채우겠는데. 귀여워. 맨 눈. 아? 네. 작업 시키려면. 리액션을 담아야 되니까. 뭘 자꾸 잠깐 생일을 흔들었다가 놓으면서 소에 와 하면서 뭘 생일을 콘텐츠 만드는 거. 모든 것이 다 콘텐츠. 자, 살짝 틀었다가 내려놓으면서 자, 시작할게요. 자, 케이크. 자, 그러면 초에 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만으로는 19세긴 한데 그래도 지금 20세니까 우와! 예, 초 두 개. 두 개라니. 뭐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우리 소혜 씨가. 네. 와, 이거 진짜 딸기 천국이다. 노래를 어떻게 하죠? 제가 워낙 그 음치라. 헤드폰에만 들리는데 우리 파수들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잘 들리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아, 손 밀고. 자, 눈 꽉 감고 손 밀고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아,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자, 먹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시간. 폐활량 보소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별로 숨 쉬지도 않고 하고 그냥 제가 보통 후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하 이랬어요. 짧은 호흡으로 확 꺼졌어요. 잘 봤고요. 네. 자.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다라고 하시면
자, 이게 우와. 가수의 폐활량이다.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그, 딸기가 근데 엄청 많네, 조그만 게. 그러니까요. 아, 이 컨텐츠로? 타르트 케이크라 이렇게 좀 톱질한 소리 비슷하게 납니다. 우와! 네. ASMR 마이크 하나 사자고 하신 분 있는데 예산이 그 얼마씩가나요? 자, 아 진짜 축하드리고 태어나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네. 이거를 덜으셔야죠. 네, 덜어 우리 팽디가 대각선을 한 번 더 잘라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 제가 방금 어떻게 잘랐죠?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어? 자 문과는 사람이 다섯 명인데 네 조각으로 자르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제가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저 잘 잘랐는데요. 아 지금 그 여섯 조각이 됐어요. 아 그쵸? 네. 아 왜 그랬어? 근데 요 됐나? 됐을걸요? 한 조각이 좀 커서. 네. 얘가 너무 커서. 그래요. 자. 제 건 여기 준 거죠? 오늘 받았고요. 누구부터 드릴까요? 이것도 드릴게요. 제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비닐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 속았네. 일단 나중에 배분하도록 하고 네. 소혜씨 거 하나, 제 거 하나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포크를 꺼내는 소리였고요. 와. 향은 어떤가요? 딸기 케이크인데. 일단. 아직 딸기 냄새가 막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냥 달콤한 냄새가 엄청 커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가 너무 그냥 일단 눈으로 봐도 너무 맛있게 보여요. 딸기가 한 엄지손가락 두 개 정도 크기만 한 게 한 1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많은 거를 순간적으로 캐치했어요. 캐치했어요? 100개 네.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야, 문과의 측량법 잘 봤다고 하실 수 있고 숫자 강요한 적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뭐 이과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면적으로 뭐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 숫자를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네. 대충 많다 싶으면 100개예요. 아,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100천 개 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자, 누가 봐도 100개라고. 네. 이건 뭐죠? 뭐 다른 과일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제가 보기엔 뭐지 이게? 체리인가? 먹어봐도 돼요? 네네. 체리인가 봐요. 애기 체리? 애기 체리. 네. 이거는 한 10개 정도 있어요. 10개는 아닌 것 같은데. 10개라고 하겠습니다. 네. 10개보단 좀 10개 미만. 아, 여기 땅에도 참 땅에도 있다고요? 어디가 땅이에요? 여기서? 땅은 어디죠? 여기. 아, 책상 위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처리할게요. 여기. 아, 10개 정도예요, 10개. 네. 자, 이과들은 보거라. 애기 체리, 이게 문과 감성이다. 네. 작은 체리인데, 애기 체리, 얼마나 러블리한 표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앵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 사실 이게 체리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고 맛있어요. 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쵸. 그럼 애기, 아니, 앵도? 체리 셰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앵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요겁니다, 여러분. 네. 혹시, 뭐, 그, 식물학, 뭐 이런 거 하신 분 있으면. 아, 근데 신데요. 막 기분 나쁘게 쉬고 덜 익어서 신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맛있어요. 맛있게 쉬어요. 공진단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공진단. 건강에는 좋을 것 같고. 복분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학계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신품종 같다고. 그런 걸로 하죠. 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본 딸기 우와.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선두라고 하신 분 있고, 헛개냐고. 학계 얘기하면 학계. 자, 먹어볼까요? 네. 과자, 이거 뭐야? 껍데기도 같이. 식물계에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도 같이 먹는 겁니까, 원래? 진짜 맛있어요. 빵이 완전 무슨 와. 이 타르트 케이크는 확실히 밑에 깔린 게 진짜 맛있어요. 겉에도 뒤에 맨 뒤에 이거요? 사실 이 딸기 타르트는 이 타르트 종류는 뒤부터 먹어야 돼요. 어, 이 뒤를 안 먹었네. 네, 뒤에. 마린 멋.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빵이 무슨 빵 같지가 않아요. 뭐지? 이거 빵이 아닌 것 같은데? 타르트. 완전 폭신폭신해요. 뭐라 그러죠? 이거. 네. 약간 흰색. 쿠키 맛 나는. 네, 완전 네. 맛있어요. 네. 마음에 듭니까? 네! 저희 베텐에서는 항상 멤버들의 생일마다 이거를 구해서 먹습니다. 이게 이 딸기가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빵 대신에 약간 치즈케이크 같이 그 뭔가 있어요. 치즈케이크 같이 흰색이 이렇게 두껍게 있고 그 밑에 과자 같은 게 이렇게 껍데기처럼 깔려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자. 네. 자, 성재 먹고 싶은데 타이밍 못 잡는다고 싶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뒤부터 먹어요, 항상. 뒤에 이 과자 부분, 타르트 부분. 요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네. 이렇게 음이. 아, 더러워요? 아니, 약간 외국분 같았어요. 그렇군요. 딸기 먹는 녹돈이라고 하신 분 있고. 괜찮네요. 아, 저보고 쿰척쿰척이라고 하시는데. 이 위에 이파리는 뭐죠? 고수인가? 고수 아니에요. 뭐지?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먹으라고 올려놨겠죠? 장식. 먹을 거예요? 안 되나? 한번 드셔보세요. 고수죠? 자, 휴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 괜찮아요. 삼켰어요. 아, 삼켰어요? 네. 액 소리까지 날 정도면. 어, 이거 먹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허브 종류인 것 같습니다. 민트가 아닌가? 민트 아니에요. 민트 아니에요? 네. 근데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자, 발연기 잘 봤고요. 절대 먹어서 안 될 것 같은 리액션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맛이지? 플라스틱 아니죠? 아니에요. 드셔보세요. 왜요? 아니, 그냥 맛있어서. 맛있다고요? 네.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요. 아, 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고수나 이런 그 허브류를 굉장히 좀 잘 못 먹어서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맛있어요. 아니, 그렇게 조금 먹었어. 누구 혓바닥에 붙여요?
뭐 하세요? 별로 맛있는 건 아닌데요. 아 근데 저 이거 다시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까요? 다시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소리스 드릴게요. 양보하겠습니다. 아 같이 먹어요. 자 배댕댕이 탐지견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고요. 약간 이 위에 있는 이 식물은 약간 콜라 같은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먹다가 좀 느끼할 때 약간 청량감을 주는 느낌? 신박한 비유네요. 이파리를 콜라에 비유하고 이파리 콜라. 아 맛있다. 어디 인물리에 없냐고. 저 식물 갤러리 갤러 좀 필요합니다. 아까 그 앵두인지 체리인지 이것도 그렇고 이 이파리도 그렇고 뭘까요 이건 진짜? 민트는 아닌 것 같은데. 민트면은 그 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화하지 않아요. 약간 상추 쓴 상추 맛? 이걸 왜 여기다 올려놨을까요? 보기 좋으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청량감을 주기 위해. 진짜 먹으라고? 네. 아닌 것 같은데. 저 그 어떡하죠? 루꼴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루꼴라? 아닌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냥 딸기 꼬다리 아니냐고. 딸기 뒤치고는 너무 그 잎이 이런 것 같으면 되게 선명해요. 이걸 보여드리면 아실라나? 이겁니다, 여러분. 고사리인가? 그냥 리버풀이라고 하자고 하신 분 있고 빨간색 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맛있네요. 어? 굳이 오엽초? 굳이 오엽초라고요? 그냥 쓰신 건가? 네. 자, 잘 먹었고요. 네. 자, 맛있네요. 어때 괜찮았어요? 네, 완전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생일이라서 네. 저희가 이 케이크를 꼭 드시게 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천년 하수오라고 하신 분 있고 동충하초. 가시오가피. 네. 아무튼 그 저희가 케이크 맛있는 걸 준비했기도 하지만 네. 마음을 담은 거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순정맛추라고 하신 분까지 있으니까요. 맛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디의 맛시. 제목 예쁜 케이크. 케이크 위에 올려진 딸기들이 예뻐 보인다. 그 위에 생크림도 예뻐 보인다. 데코로 보이는 이파리까지 예뻐 보인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마치 폭죽 같다. 오늘은 내 생일이기 때문이다. 네. 하필 마이크를 넣었을 때 땡만 들렸네요. 이걸 쳤는데. 아주 좋은 맛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생일 주간뿐만 아니라 월간으로 계속 7월에는 많은 축하를 받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쑥쑥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먹방은 이어지고요. 팽디가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특별한 레시피나 음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은 편의점으로는 가지 않고 네. 빵집에서 사왔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쌤? 아니요, 그냥 노래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는 걸로 할게요. 네. 네. 팽텐 끝곡입니다. 잠깐. 손 씨가 언제 해야지? 난 뒤가 없네. 소리지.
7월 22일 일요일 김수혜 스페셜 팽팬으로 함께했고요.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인사는 팽디가 전해주세요. 팽팬 끝곡입니다. 수지 박원의 기다리지 말아요.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서 꿈꾸세요. 그럴 때 당신이 보낸 연락을 받는다면 나는 게 하고 캔도 드시고 응 이거 이거 먹고 갈까? 이거 드리 먹고 가요. 네. 야, 저녁 먹었지? 네. 떡볶이 먹자. 언니 까지 오셨네. 우리 같이 먹을 때. 아, 아. 같이. 지금 같이 먹어야 되는데. 따로 먹었어. 이거 와서 먹어. 아니, 너무... 아니야, 이거 소위 뭐, 매니저 좀. 응, 어! 네. 아, 그 우리 그냥 치면 돼. 응. 나가시면 되겠지? 지금 나가신 것 같아요. 이쁜 빼놓은 거 아니야? 응,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그 채우시면 돼.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네. 우리가 둘이 나눠 먹어. 아, 네. 어, 너무 조금. 아니 아니 괜찮아요. 우리 많이 줘라. 많이 줄었어요. 너 같이 먹어도 돼? 네네. 너무 조금이야? 아니. 우유 더 주라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 내가 너무 뽑혔다. 아니에요, 진짜. 내가 조금 먹어. 매니저님도. 매니저님 드리고. 응. 내가 조금 먹어. 밥만 줄게. 됩니다. 당신 먹어요. 야, 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조금 봐서 먹어도 돼. 야, 무슨 뭐 아, 요거트인가? 이거? 위에 있는 건 뭐야? 내가 먹다 나도. 아. 멀리 있어야 안 먹으니까. 여기 있으면 아. 계속 먹게 돼. 그래도 안 드실 거예요? 응. 드실 거잖아. 체리인데? 무슨 체리네. 애기 맛은 아니고. 맛있다. 이제 맛있네. 맨날 소일 때는 청포도였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땐 청포도였어. 오늘은 딸기. 신세계였는데. 체리야? 모르겠어요. 아, 너무 많이 먹는다. 많이 먹어. 오늘 V앱 한다고? 네. 멀리 놔야 멀리 놔. 멀리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멀리 놔서 가서 먹네. 매장에 있다 오시면 네. 딸기 조심해 떨어진다. 이건 무슨 맛일라나? 월병 같이 생겼어요. 네. 브이앱을 혹시 10시에 하나요?
아니요. 11시? 11시. 11시? 네. 아, 베트남과 겹치지 않네. 적극 권장합니다. 내일 아니? 네. 내일이요? 아, 오늘 11시에서 딱 12시 때까지. 아, 참 좋네요. 너무 조용히 먹. 욕까지 먹고 너 먹을래? 야유회 가가지고 구석에서 먹는 아빠. 젓가락으로. 캬 팽디 상도덕 부소. 아, 머리를 금요일에 자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일까지 버텨야 돼, 이 머리를. 오늘 자르고 올 줄 알았어. 오늘이랑 내일 쉬는 날이라 그래서. 아, 제니 하우스 아직 다니세요? 그거 없지, 휴지 없어. 저 휴지 있어요. 뭐 휴지도 신발이 완전 똑바로. 저 물티슈.